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일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흔해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 타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노예로 팔려 애국에 가게 된 요셉은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립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모든 집안일을 맡아서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가 평안한 날들을 보내는가 싶더니 갑자기 뜻밖의 죄와 억울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섬기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적인 죄 유혹은 그 정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웃기지 않겠습니까? 젊은 목사님이나 조심하세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다가오는 죄의 유혹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성향도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돈에 대해서 유혹을 받거나 또는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권력과 같은 것을 또 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고 또 내가 죄의 유혹이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적인 유혹의 정도는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또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좋은 친구들, 사람들과 함께 많이 교제한다면 성적인 유혹이 틈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면서 힘들거나 또 외로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 속에서 지내는 사람, 또 남들보다 이성을 만날 일이 많은 많은 그런 사람이라면 좀더 성적인 유혹이 다가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영적인 환경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떠한 죄가 틈타기 쉬운지 그것을 알고 이러한 죄의 유혹을 예방하는 그러한 죄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너무나 멋지고 잘생긴 매력남이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이 원어로 창세기에 딱세 사람에게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라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야곱이 외섬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라헬을 보니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주 특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타유에 의해서도, 타유에 의해서도 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요셉의 그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이 청년 요셉은 지금 가족이 없습니다. 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간섭할 아무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또 그는 굉장히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타국에서 종사리를 하면서 외롭고 그 상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주위에는 서로 돕고 또 격려해줄 만한 신앙의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환경을 생각하면 그가 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죄의 유혹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유혹은 우연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계속 집요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고 매일 피하며 붙잡혔을 때에는 아예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였습니까? 장세기 39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그가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한 이유는 첫째로 보디발입니다. 즉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죄의 유혹 앞에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라면 믿음을 지키고 또 순결한 신앙을 지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또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그 신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라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와의 그 신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죄가 반드시 사람, 사람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잠먼 6장 27절, 28절 말씀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수풀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의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그가 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악하고 또 미련한 주의 유혹을 벗어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낯선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아버지 배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악한 유혹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리석은 죄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이 나라와 또이교회에또 믿음의 모든 가정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물난리 가운데 어, 이, 이 지역과 또 모든 이 사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감동되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